2023년 6월 14일 오후 5시 25분입니다. 뭐 뉴스 별건 없고요. 에스틱스부터 해볼게요. 에스틱스에서 갑자기 리튬 사업을 한다. 업무 협약이고 MOU거든요. MOU이기 때문에 크게 사실 반응이 없어도 되는 건데, 일단 2차 전지 니켈에 이어서 리튬까지 이제 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거의 20몇 프로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꾸준히 제가 추매를 날마다 했었거든요. 날마다 했는데 한 번에 다 정리가 됐죠. 8,400원, 300원, 500원 정도 나눠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거의 한 9,000원 부근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9,300원 정도에 200원, 300원 이 정도에 조금 더 매도를 했어요. 추가적으로 더 매도를 해가지고 떨어졌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 좀 빠졌을 때 다시 어느 정도 사서 다시 9,000 위에서 9,200원대까지 한 팔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다시 팔고 다시 8,700, 8,600 정도 나눠서 매수는 했는데, 요거는 9,000원 좀 넘으면 다시 또팔 예정입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매우 좋고요. 거래량부터 해가지고 요거 다 그냥 싸 먹은 정도는 되니까. 지금 양봉 뜨면서 다 거래량이 좀 많이 실렸거든요. 언젠가는 날아가긴 할 텐데 기간이 좀 늘어졌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거는 우하향, 중간에 중간 이렇게 튀었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갔다가 중간 또 튀고 내려갔다가 중간 튀고 내려갔다 이렇게 아마 반복 날 확률이 좀 큰데, 요렇게 나오다가 호재거리 에스틱스 중공업이건 아니면 에스틱스 이번 같은 요런 거뭐 자회사 PK 빌보든 뭐가 됐든 간에 뭐가 나오면 요렇게 탁탁 튀기는 좋을 거예요. 단타를 잘 하시면 수익 꽤잘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긴 한데, 그 저항 구간 잘 보시면 좋고요. 요거는 제가 예전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대충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딱 중요한 위치 있어요. 최소한 1년 이상 단타나 아니면 꾸준히 매집하셨던 분들은 수익을 보실 텐데, 그게 아니시면 자리 잘못 잡고 사셨다가 길어야 한두 달이긴 하겠지만 좀 물려 가실 거기 때문에 가격은 따로 말씀 안 드릴 거고, 시외도 지금 나쁘진 않습니다. 웨인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고요. 어저께 같은 경우는 웨인인지 프로그램인지 마지막에 십몇만 주 던졌거든요. 근데 오늘은 다시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 프로그램은 매도했다가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차트상으로는 매우 좋은데, 원래 이런 차트면 그냥 우상향이 맞거든요. 근데 일단 거래량 튀어나온 게 있어가지고 쉽게 내려갈 것 같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도 한두달 정도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마냥 올리지는 못할 것 같긴 하거든요. 요건 그때그때 흐름에 맞춰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기본적으로 중간중간 호재 튀고, 그 다음에 점점 우하향 하는 걸 시나리오로 보시면 되겠고, 조금 더 길게 봐서 한두달 정도 잡으면 어차피 최소 여기 구간은 넘어갈 확률이 높으니까, 인적 분할 전이든 후든. 그렇기 때문에 빠질 때마다 최대한 좋은 가격에 사서 중간에 매도를 하던 아니면 수익 볼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한두 달간은 개인기가 더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런 뉴스 나왔을 때,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밀릴 거 이런 거 계산을 하셔서 잘 대응하시면 되고요. 개인기에 따라서 수익을 엄청 볼 수도 있는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네. 에스틱스 중공업, 여기 어저께 좀 빠져가지고 이 에스틱스 발로 올라간 거거든요. 원래 빠지려고 했다가 올라간 그어좀 살짝 올라갔어요. 양봉 나왔다가 다시 밀려서 오늘 좀 밀리겠다 싶었는데, 의외로 또요 가격을 또 지켜줬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든 생각은 매각가를 맞추려고 한게 아닐까라는 생각 좀 하거든요. 지금 시총이 한 1,800, 1,900억 정도 돼요. 그래서 시총 한2,000 언더에서 살짝 위에 이 정도 왔다 갔다 해놓은 상태에서 매각 공시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추측은 합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차트 모양이 이렇게 원래 안 나오거든요. 잘
안 나오는데 특이하게 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당장 안 나올 거라면 또 밀릴 확률은 좀 높다고 봐요. 하지만 제가 저번 주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 밀린다는 가정하에 좀 생각을 하시고 비중 크신 분 살짝 뭐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단타 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고 기본 물량 가지고 계신 거는 그냥 홀딩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때 조금 판거 이후로는 한게 없어요. 네, 그냥 구경 중이고요. 차트가 워낙 좀 신기하다. 지금까지 몇년 봤을 때 흔히 나올 수 있는 이제 패턴은 아니다 정도로 요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유니슨은 좋습니다. 네, 좋은데 차트상으로 보면 올라가야 맞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BW 이것도 있고 주인은 끝났거든요. 주인은 끝나서 한번 위로 더 올라가긴 좋은데 2,800원 정도까지 가지는 않을까? 2,800원에서 3,000원 초반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는 한번 그래도 노려볼 만은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2,800 정도가 평단이기 때문에 수익 입고 놓으면 일단 한 30%, 3,000 넘어가면 나머지 20에서 1,050% 정도는 매도를 할 생각이고요. 더 올라가면 좋고 다시 빠지면 다시 작업을 할 타이밍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추매하기도 좀 그렇고 제가 타이밍을 일단 놓쳐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네, 흐름 봐야 될것 같고 일단 뭐제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으나 2,800원, 3,000 초반까지 한번 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한전선 좀 밀렸는데 한국 증시 밀리면서 밀린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뭐 나쁘진 않은 가격이고요. 이 정도 기준 잡았을 때. 좀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여기 어느 정도 이 정도 정도 반복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언젠가는 한번 튈 텐데 글쎄 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튈것 같긴 해요. 한번 아마 건설 테마나 뭐 이쪽 인프라나 이런 게 한번 나오면 그때 반응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SM 라이프 디자인 여기는 좀 많이 밀렸어요. 원래 여기 지금 초매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2,000 아래 한번 내려올 것 같아서 여기 2,000 아래 한번 찍을 때 추매를 조금 비중을 좀 실어볼 생각입니다. 제가 여유가 좀 생기긴 해서 이제 SJX 좀 매도를 좀 했거든요. 매도를 해가지고 여유가 있어서 2,000 아래에서 좀 사가지고 2,000에 일단 정리하는 걸로 추매한 거는 나머지는 2,150, 2,200에 매도할 게 있고요. 오늘도 사실 추매를 좀 했어요. 해가지고 좀 증시 밀려서 밀린 걸 수도 있는데 SM은 오늘 좀 올랐거든요. 다른 거다 빠지는데 다른 거 오를 때 빠졌었기 때문에 오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그랬고요. 요거는 좀 빠지면 사서 2,000에 매도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봐서 2,080이나 100 정도까지도 좀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추매해서 지금 평단 2,100원대까지 내려왔거든요. 제가 2,100, 2,150 하고 2,200대, 2,300대 지금 팔거 있는데 요거 하면 쏘쏘쏘 될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밀리는 느낌이고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튈수 있어요. 튀면은 일단 일부는 정리하는 게좀 좋다고 봅니다. 어쨌든 2,000 아래서 추매할 예정이라는 거. 그리고 펄어비스 여기 생각보다 좀안 빠지고 있는데 좀 전에 뉴스 떴거든요. 자사주 소각이 아니라 보유를 좀 줄이는 것 같아요. 그돈 인건비인지 뭐 인센티브인지 모르겠는데 자세히는 안 봤는데 좀 전에 뉴스가 떴습니다. 이런 거는 썩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뭐 네오이즈 쪽이나 아니면 피해거진 이제 이쪽이나 그리고 잘 터지면 여기도 기대감은 있을 거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은 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위치가 높아요. 높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들고 가되 트레일러 영상 뜨면 그때 그냥 추매를 해서 불타기를 해서 수익을 볼 예정입니다. GS 리테일 오늘 추매를 더 했어요. 이 정도면 뭐 사도 되죠. 네, 많이 내려왔잖아요. 더 빠지면 더살 겁니다. 여기는 여유 들 때마다 조금씩 살 거고 이 정도면 뭐 고맙죠. 배당도 주는데 싸게 살수록 좋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하반기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저는 뭐이 가격 조금 더 살까 생각 중이에요. 아무튼 오늘 좀 샀고요. 내일도 아마 좀살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네, 좋아요. 네, 지금 가격 괜찮습니다.
키스트 8,500원까지 갔는데 8,500원이 요 정도 지금 요 구간이거든요. 요 정도 구간이라서 단기로 보실 분들은 한 밑에 한 7,500원까지 보시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한 7,000원대 아무튼 사서 8,200원에서 500원 사이 요 정도 던진다 생각해서 박스권 계속 노리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시간은 좀 걸릴 거니까 좀 단기로 이런 거라도 해야 좀 덜 심심하겠죠. 네. 윙이푸드 의외로 닭 육개나 이런 것보다 소금 쪽 있죠. 뭐 인삼가라던가 뭐 이런 뭐 샘표 포함해서 이런 쪽이 올라버려서 아마 그 육개 쪽은 무겁다고 생각해서 소금 올린 걸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작업을 한 번도 안 한 곳이기 때문에 테마주 만드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했을 수는 있습니다. 반응은 나오고는 있어요. 반응은 나오고 있고 일단 시운전을 하고 있거든요. 시운전이 끝나고 실제로 오염수를 배출하면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육개 쪽도 크게 단기 이슈이기 때문에 그러나 좀 거의 한 두세 배에서 다섯 배, 열 배 나오는 종목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거는 세력들만 알겠죠. 네. 스튜디오 드래곤 간만에 좀 추매 좀 했어요.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데 이 정도면 뭐 살만하죠. 네, 살만해서 샀습니다. 네, 때 되면 올라갈 테니까 뭐 비중이 아직 막 높진 않기 때문에 뭐 조금씩 사서 이 정도 가격이면 뭐 무난하니까요. 사서 뭐 나중에 올라갈 때 정리할 겁니다. 그다음에 FN 가이드 요거는 뭐 특별히 할 게 없어요. 뭐 저번 주도 그렇고 나쁘지 않습니다. 증시에 크게 영향도 안 받고. 좋습니다. 네. 요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화천기계가 최근에 5,500원까지 올랐는데 연결된 거잖아요. 오늘 좀 많이 빠졌는데 아무튼 화천기계도 그렇고 뭐 경영권 이슈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FN과도 엮여 있을 거기 때문에 때 되면 만 원은 가겠죠. 네. FSN 여기 오늘도 샀고요. 어제도 샀고 지금 많이 샀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다 왔거든요. 거의 이 정도면 거의 다 왔기 때문에 뭐 과거랑 비교해봐도 이 정도면 내려올 만큼 내려왔어서 딱 가기 좋은 위치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조금 더 빠지면 좀 더 살 거예요. 사서 50-50 빌보드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차트 순위 꽤 상위권이에요. 걸그룹이 아니라 한국 가수 통틀어서 아마 최장기로 될 것 같고요. 이게 실적 발표가 나올 거잖아요. 8월 그리고 7월 달에 밥이라는 이제 영화 OST를 50가 불렀기 때문에 어찌됐건 거기에 따른 뉴스가 뜰 거예요. 실적이 이 정도 나올 건데 지금 뭐 로밍이나 이런 거 포함해보면 꽤 수익이 될 겁니다. 고고 영향을 받아서 튈 거예요. 어쨌든 한 번 더 튈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버티면 되고 STO 쪽 문제 이슈 잠깐 있어서 반응 온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뭐 글쎄요. 정부에서 또 뉴스 좀 나와주고 한다면 반응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PFT 쪽만 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평단은 3,700원 초반인가 3,600원인가 뭐 이 정도까지 내려왔고요. 조금 더 사면 3,500원대까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고려신용정보 여기 지금 오늘 대규모 또 하한가가 나왔어요. 요걸 보면 CFD 포함해서 다른 이슈도 좀 불거질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시작점이 아닌가. 예전 채권발 레고랜드처럼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고려신용정보에 불을 한번 붙일 거라고 보거든요. 만 원 아래 내려오면 저는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미래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네,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시기에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덱스터는 만 원이 올라갔고 화천이 왜 올랐는지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엄청 좋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 정도면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아무튼 뭐 그렇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72,000원 정도도 좀 살짝 걸린 위치거든요. 여기서 뭐 조금 정리하실 분들은 정리하셔도 됩니다. 조금 더 올라갈 확률이 있는데 실제 매출이 늘어나는 게 보인다거나 아니면 뭐 AI라던가 뭐 지금 AMD에서 그 AI 칩 새로 또 나왔거든요. 어젠가 오늘인가 본 것 같은데 거기에도 좀 영향을 받을 수는 있긴 해요. 근데 일단 실적이 또 받쳐줘야 더 올라갈 수가 있어서 지금 뭐 아무런 그런 거 없이 올라가면 다시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뭐 64,000, 72,000 정도 네, 이 정도 왔다 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오이즈 괜찮고요. 뭐 그다음 하이브도 아까 30만 원 이게 신고가 찍어주고 내려왔고요. SM이 간만에 좀 위로 올라와졌고 YG 플러스는 빠지면 다시 살 겁니다. 그리고 이쪽 해운 그다음에 조선 기자재 괜찮아요. 지금 저는 계속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살 때는 아닌 것 같지만 아무튼 보유하신 분들은 수익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이스 콜딩스도 한번 반등 나올 땐 되지 않았나. 살짝 뭐 튀어주긴 한데, 네, 아무튼 그렇고요. 다음 대우미디어 여기가 이제 디아블로 쪽이잖아요. 생각보다는 흥행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빠진 다음에 다시 한번 튀리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여기 뭐 이제 낮은 구간은 아니라서 홀딩 하시거나 아니면 팔거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